이거 지금 이 무혈 처음이요. 이님 여기 쌍방 표시가 떠 있어. 근데 이 혈맹 적대 정보 보면 누가 선포한 적도 없고, 그치? 선포한 게 없죠? 적대 등록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버그라고. 선포한 적도 없고,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뭐 선포한 게 없을 거야. 지금 쌍방 마크가 이렇게 떴지? 그럼 이게 진짜 쌍방처럼 처지는지 봐야 돼. 지금 컴백 모드도 아니죠? 응. 이 사람 눌러봐. 말 표시 뜨지? 안 쳐서. 근데 이 사람 처음이요. 이 사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처지지? 이거 몹처럼 처진다고 지금 쌍방이야. 완전 쌍방이에요. 지금 이거 봐. 그치? 뭐야 됐고. 이게 심각한 버그라고. 이거를 오래된 버그인데 이거 말해도 지금 고치질 못해. 이거 봐. 그치? 이거 서로 죽이는 거야. 이런 버그로 만약 다른 혈맹하고 적대된 상태로 쌍방 상태로 사냥터에 같이 있으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버그로 죽이게 되는 거지 서로. 이거 봐, 그치? 이게 쌍방이야. 이게 적대 정보도 없고 그냥 공격돼 지금. 이걸 왜못 고치는 거야? 이 버그 제보도 내가 했는데 이거 봐, 그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혈맹도 그렇고.